블록체인 기술의 서비스 상용화 흐름이 활발한 가운데 1에서 2년 내 대중화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재현 람다 256 대표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제13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람다 256은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관계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를 출시하고 블록체인 상용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고객에게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현재 기업과 정부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서비스 활성화에 뜻을 모으는 만큼 향후 1, 2년 사이 블록체인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표는 IDC 시장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연평균 73.2%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1월 71개에 불과했던 블록체인 서비스는 그해 12월까지 1,423개로 약 20배나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거래 금액은 같은 기간 150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박 대표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에 크게 주목하는 이유를 고객 인입 비용 절감과 활성 사용자 확보, 새로운 수익원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습니다.